중국은 새로운 생산력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중국의 한정 부주석이 3월 26일 투자 정상회담에서 말했습니다. 한 부주석은 또 경제 세계화와 원활한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我们将大力推进现代化产业体系建设，加快发展新质生产力，为世界经济运行提供安全、稳定、优质、高效的供应链支撑。我们打造投资中国品牌，既是高水平对外开放，主动融入国际大循环的重要举措。 아람코, 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오티스와 같은 기업과 외국 기업 협의회의 최고 경영자들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투자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. On high quality development journey occupies a leading position in Aramco's global investment strategy. And while we remain committed to China long-term energy security and sizable investment in energy will continue, our investment and cooperation aspiration extends far beyond energy.